자, 이제는 아무래도 공부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공부법. 네, 이제 공부법. 네, 세 번째 코너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공부법. 그것이 알고 싶다. 어, 무슨 거야? 자, 광고 없어요. 짧았네요. 네. 광고 없었구나. 네. 아, 일단 근데 광고가 없었어요? 아, 광고 없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도. 어, 자, 깜짝 놀랐어요. 물 딸려고 갑자기 딱. 자, 우리 그 이제 과학 공부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아, 우선 이제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 네. 정식이와 이 주연이의 나만의 과학 공부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정식 씨부터. 정식이. 저는 과학은 정말 상상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상상. 동화책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성주성. 미안해. 집중 좀 해주세요. 어, 미안해. 자, 과학은 정말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상. 동화책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 동화책 말고 과학책을 가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상해야 된다는 거죠. 연상. 내용을. 연상 되게 좋아해. 연상. 그 연상이죠. 어. 네. 과학 공부도 연상. 지금 여자친구도 연상. 연상. 무조건 이렇게 연상. 형식이는 뭐? 아, 다 연상이에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능력자죠. 연상. 연상. 네. 그럼 연상 말고 또 다른 거. 연하는 안 되냐? 연하는 안 돼? 과학 공부에 어떻게 연하가 있겠어요? 아, 연하짱도 싫어. 연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짱은. 자, 그렇게 항상 이게 상상을 해라. 네. 그러니까 뭐 과학을 공부할 때 뭘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들을. 네. 현상들, 뭐 원리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계속. 아. 3D를 생각하고. 아, 맞아.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이제 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은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대가 버렸어요.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미대가 버렸죠. 맞아요. 근데 그 정식이의 어떤 그 공부법은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사고력 중요하니까 연상해보고 그려보고 한번 자기가 한번 예측해보고 추론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주연이 뭐 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암기법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염기를 공부하면은 리트머스 붉은색 비티비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아우 너무 잘 불렀나요? 네, 그런 식으로 외우면은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건데 아직도 무슨 노래죠 그게? 리트머스 붉은색 비티비는 노란색 메틸오렌지 붉은색 페노프탈렌 무색 이런 노래입니다. 그냥 외워. 야, 가사를 모르겠어. 뭐라고? 페노프탈린 뭐? 염산원상 7산은 강한 산이고요 탄산 아세트산은 약한 산이랍니다. 아니 겨라 멋있죠? 아니 겨라 야, 그 가사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저절로 노래를 외우니까 아, 다 저절로 외워져요. 맞아, 자기만의 암기법이 있을 네. 거예요. 우리 풍만들도 자기만의 혹시 암기법이 있으면 채팅에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꾀꼬리라고 꾀꼬리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나는 그 리트머스 그룹 그냥 나는 무음발주노 조파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네. 아까 그 노래를... 근데 원래 그 음은 무슨 노래죠 원래? 제가 무슨 노래죠? 동요 같은데 이게 이 노래로 바뀌어서 제가 이걸로만 기억하고 원곡은 까먹었어요. 또 다른 혹시 뭐 여러 개 있다면? 아니 이거밖에 지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돼서 네. 이거를 간신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서는 벌써 다 적어놨어. 오, 벌써? 거의 동시 통역가야. 듣는 대로 적나봐. 거의 기자 되려나 봐. 속기사. 아, 속기사. 네. 박기사? 야, 얘 진짜 빠르다. 와, 진짜. 오, 진짜 다 했는데요? 구청 갔더니 칼을 주었어. 빨스팟에. 이거 내 암기법이거든. 네.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서 하면은 구청 갔더니 칼을 주었어 반스파세 파왕 이거? 네 이렇게 알았어요. 자 장풍 바지는 용이 살아요 그거고요. 바지에는 용이 살아요. 그 아까 목욕탕이랑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봤다고 이제 풍만이가 선생님 몸에 용이 있는 거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내가? 네. 나 용띠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키키키키. 웃긴가 봐요 우리 풍만이들이. 댓글 달아주세요. 크크크크만 하지 말고. 뭐 물어봐.
풍수한 기법 풍수한 좋아해요. 완전 좋아요. 좋죠. 역시 재원이가 풍수한 기법을 진짜 좋아해요. 아, 원소기호 빨리 논화복화 이건 그렇죠. 불꽃 반응색이죠? 그렇죠. 와, 네. 역시 화학과 다 끝까지 얘기해주세요. 네.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아, 우리 엄마도 용띠예요. 우리 엄마도 용띠예요. 엄마는 나랑 불꽃이구나. 자, 우선 하여튼 네. 자, 우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공부는 자신의 상황과 이제 환경에 맞춰서 그쵸. 공부하는 스타일을 잘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쿵바이들이 자신의 상황과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자기의 공부법을 조금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사실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위로 생방송이 면이에요. 그쵸.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알아? 이 아래쪽을 보면 항상 왜 아래 뉴스에 먼저 나오냐? 잘 들리나요? 자,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다 같이 베스트 3 한번 할까요?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베스트 3!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리 쿵바이들이 공부할 때 꼭 방해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소들이 한번 공감을 하시면 우리 쿵바이들이 저 글을 좀 올려주시고요. 자신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장풍이가 또 선별을 해서 에코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게요. 자, 공부가 안 돼! 방해의 요소 베스트 3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3위입니다.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첫 번째, 무엇일까요? 따단! 책상 치우구나. 이런 애도 있어요. 공부 시작 전에 책상을 꼭 치워야 돼요. 아, 이런...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 3시간 치워. 3시간 치우다가 막 닦고 막 안 하던 막 굉장히 막 책상 정리하고 막 가나다 순으로 책상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공부는 하긴 해요. 딱 5분 해요. 그러니까 지치지. 5분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책상을 치우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책상에서 자요. 야, 이런 일 너무 많아. 아, 자려고 청소를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자려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책상에 지점을 해도 그러니까 항상 책상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네. 야, 이게 말이 돼. 아유, 책상을 지저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또 공부할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죠. 또 우리 2위로 한번 또 올라가 볼까요? 깨통. 아, 문제죠. 그쵸, 문제요. 맞아요. 깨통 문제 알지? 네. 알죠. 노란색 깨똑깨똑 하는 거 있지. 그 스마트폰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나 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사람들이. 단체 톡방에서. 네. 우리 풍마이들도 단체 톡방 같은 게 있을까?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반별로 단체 톡방을 만든대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자기 왜냐면 이게 하나 밀리면 단체 톡방은 한 명씩만 얘기하면 막 여기 그쵸, 막 아이콘이 막 있잖아요. 막 그 막 잠깐 내가 촬영하고 끝났는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아이콘이 딱 보니까 이 깨톡에 안 읽은 수가 1200개가 올라온 적이 1200개. 와. 소설책이지, 그거는. 쭉쭉쭉. 그리고 윤서가 귀찮은 여동생. 여동생. 오버워치가 뭐야? 요즘 유행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네. 최신 유행 게임. 쿵마이들 너무 많이 좋아해서. 역시. 오버워치? 게임이 게임이야? 네, 게임이요. 포켓몬 이런 거 말고. 아, 포켓몬은 스마트폰이 게임이고 오버워치는 컴퓨터로 아마 그럴 걸요?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총 게임 정말. 네. 아, 그런 거지. 아, 약간 서든 땡땡 이런 거랑 네. 비슷한 거군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니까 몰래 하니까 그렇죠. 시간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사실 이게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나는 계획을 좀 잘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또 공부 방해 요소 또 뭐가 있을까요? 1위. 방해 1위. 아, 안 떼지네요. 네가 안 끼잖아요. SNS. 아, 그만해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아까 선생님도 아까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계속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얼굴책 이런 얼굴책 뭔지 알죠? 얼굴책 알죠.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보니까 요즘 아들이 그 공부 해그램? 뭐지? 공부 해그램? 그런 게 있나요? 공부 해그램. 공부 스타그램. 공스타그램. 아, 공스타그램. 아주 공부 자기가 스타그램. 공부한 것을 네. 올리게 인증샷.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시간 공부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 내가 난 그거 다 확대해서 봐. 그래서
화학, 뭐 화학 풀리는 화학, 네. 장풍 써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아, 좋아요. 내 거 봤으니까. 풍만이거든. 아. 그래서 내가 메가스터디, 샵 메가스터디 해가지고 할 것은 그거 다 봐요. 샵 장풍. 어, 그래서 뭐 내 거 장풍, 뭐 해시태그 걸려있다고 다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자, 이 공부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풍마이들이 어, 좀 이제 계획적으로 뭐 이런 거 한 이런 거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좀 시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꼭 우리 풍마이들은 시간을 딱 정해 놓아서 계획적으로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번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예. 아, 공스타그램을 하는 풍마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맞네요. 어, 그렇구나. 물리도 화학도 아 그렇구나. 네. 아유 그래요. 아 요즘에는 공부 방송도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네. 그렇구나. 공스타그램. 어 공스타그램. 일스타그램 언제? 자 그래서 자 또. 네. 어. 자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크크크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개그 때문에. 아 결국에 이제 핸드폰이 문제라고. 맞아요. 핸드폰 문제죠. 아 폴더를 사용한대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폴더가 뭐야? 폴더폰. 옛날에 그 딱 닿는 핸드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요즘 있어? 요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공부... 가로 본능 이런 거? 가로 본능이 아니라 폴더. 이게 폴더는 있어.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집 하면 네. 우리 집 걸리고 전화. PCS라고. 018. 아그 거기까지는 너무 아, 가신 것 같네요. 017. 일반인들 그런 거 몰라요. 아 정말? 네. 승현이는 안경 벗어보세요. 오늘 또 오늘 악몽 꾸고 싶니? 어? 자, 엄마 잔소리. 아, 엄마 잔소리는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 자, 또. 아, 엄마가 폴더폰을 안 사주시고 아, 안 사주신다고. 아, 그렇구나. 자, 또 뭐 보면 가로분이 폴더폰인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과학 공부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네. 이제 잠깐 정신도 나갔다 와. 안녕. 나갔다 와 진짜. 아니 우리 저희 라이브의 방송 라이브의 어떤 어 네. 재미죠 묘미예요. 어 왜냐면 얘가 지금 마이크를 찾았고 오버에 자꾸 일어서 자꾸 일어서. 자꾸. 어. 전 삐삐인데 민규. 어머 삐삐. 아버님인가 봐. 아니 요즘도 삐삐가 있나요? 몰라요. 아 선생님 학창 시절 방해 요소 알려주세요. 아 연주가 그 시절에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었죠? 우리 삐삐 있었지. 삐삐. 삐삐도 고3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 방해 요소가 없었어. 핸드폰이 없으니까 손에. 어, 그래도 책상은 이렇게 닦으셨을 거 아니에요. 책상도 닦았고 그때 공부 방해 요소는 아 진짜 그러니까 없었어. 그냥 이렇게 막 워크맨. 알죠. 라디오. 너희들 그거 아니? 라디오인데 옛날에는 이어폰이 한쪽만 있었다? 한쪽만요? 어. 왜? 이어폰이요? 왜 한쪽만? 어, 모르구나. 그쵸. 요만한 라디오에 이어폰이 한쪽만 있었어. 어. 옛날 이거 언제 쪽이야? 왜 굳이 한쪽만 만든 거예요? 그냥? 답답하잖아. 한쪽은. 아. 듣고. 그 일부러 한쪽만 한 거예요? 한쪽만. 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이제 아재죠, 아재. 아. 아재요? 30년 전이죠. 30년이요? 전이죠. 어, 그럼요. 아... 어, 귀에 꽂고요. 자, 그러면 과학 공부, 이제 과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과학 공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러면 망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학 공부니까. 과학 공부는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베스트 3. 네. 봅시다. 자, 과학 공부 이렇게 하면 망해. 우리 풍마이들이 이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장프이가 조금 이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과학 공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3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과학 공부 이러면 망합니다. 3위. 3위. 하나 둘 셋. 짠. 아. 문제만 보면 끝. 1위 학생들 꼭 있어. 그쵸. 문제만 푸는 거죠. 문제만 네. 푸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개념 강의는 문제 풀면 개념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보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 네. 어? 뭐 개념 강의 같은 것도 문제만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한번 다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뭐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때 기본 개념을 한번 다져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문제만 본다고 해서 절대로 기본 개념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만 보면 망해요. 망해요.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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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이란 말 써도 되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폭망. 폭망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안 되고 개념 이해까지 꼭 좀 해주시고 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볼까? 네. 야, 과학 공부 어떻게 하면 망할까? 상상력 부족. 상상력 부족. 또 어떻게 하면 망할까? 한번 올려주세요. 선생님 미용실 어디 다녀? 아니 미용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법 어떻게 하면 망할까? 수능은 문제 풀인데 좀. 아 장풍쌤 말을 안 들으면 망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착한 학생이네 장빈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애매모호하죠. 과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건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슴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어떻게? 말 생각하면서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제스처도 하고 아 그렇죠. 또 네. 우리 아 틀린 거 안 고치기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 같아요. 거죠. 중요한 네. 거죠. 틀린 거 안 고치기 그냥 틀린 거 내뱉는 거지. 그렇죠. 그래 또 문제만 계속 풀기 맞아요. 복습 안 하면 망하죠. 어이 맞아요. 아 채점을 안 채점 한대요. 문제만 풀고. 문제만 풀고. 그럼 의미가 없지 않나요? 신영이? 네, 우리 신영이가. 우리 신영이가 그죠. 좋은 그러니까, 얘기예요. 문제만 풀고 채점 안 하면. 문제 푸는데 막 캥하면. 응가 안 하고 응가하고. 안. 아 이거죠. 안 되죠. 아, 안 돼요. 그러니까 채점을 왜 안 하지? 강의 들으면서 필기만 하면 망할 듯. 어 그렇죠. 수업 안 듣고 집 와서 공부. 어? 무슨 말이지? 수업 안 학교에서 듣고.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학교 수업이 사실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되죠. 네. 자, 또 우리 2위 한번 볼까요? 2위. 그러면 2위. 네 2위. 자, 2위. 과학 공부 이러면 망한다. 자 2위. 따. 과학은 암기 과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문제 다 외워요. 막 이런 그러니까, 친구들 많아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암기 과목이라고 아예 생각하는 네. 거죠. 어, 처음부터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네. 특히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생명과학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지구과학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그 지구과학을 그 얘기 보면 지구과학 왜 못하니? 그러면 지구과학 못하는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저는 암기가 안 돼요. 아니요. 그럼 암기가 안 되면 지구과학이 안 된다는 것은 암기가 되면 지구과학이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학을 보면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과학은 망하는 거죠. 선암기 후이해. 꼭 이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용어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응용에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면 그쵸. 문제가 그쵸. 풀 수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변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어들을 꼭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자기가 응용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죠. 네. 네. 자 가장 심각합니다. 또 뭐 볼게요. 지구과학은 암기 아니에요? 아 이거 봐 연서가 이래. 그쵸. 지구과학은 과학은 암기 아닌가요? 어떡하지? 어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승현이가 잘해. 네. 어 지구과학 진짜 전부 깜지에서 깜지로. 써서 깜지로 연서가 이러면 아. 공부하기도 싫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이해된대. 그렇죠. 사고력 장풍생 그것도 뭔가 치킨만 반반이 아니죠. 무슨 얘기지? 아 이해 반 암기 반. 아 그렇죠. 치킨만 반반 아니죠. 그렇구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해 반 암기 반. 아 그렇죠. 아. 어 비유가. 그럼요. 과학도 당연히 사고력 시험이죠. 당연해요. 무조건 생각을 해야지. 아 저는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한대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많이 헷갈리죠.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사람 뭐 용어를 알아야지 뭘 하지. 그치. 자 또 우리 이제 우리 1위 봅시다. 1위. 자 과학 공부 이러면 망해요. 학습법 베스트 1위 봅니다. 이러면 진짜 망한다. 제발 이것만. 하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만 하지 마라. 제발 좀. 왜 안 뜯어. 빨리 좀 해봐. 자. 모르는 문제는 해답지가 알려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네.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짝꿍이 몬스터라는 친구가 있었어. 몬스터. 몬스터요? 몬스터. 몬스터가 뭐야? 괴물. 괴물. 생긴 게 괴물이야. 아. 그리고 하는 짓이 괴물인 거야. 왠지 알아? 왜냐면 얘가 새벽 5시 반까지 학교에 와요. 아침에요? 아침에. 5시 반이요? 우리는 등교가 6시 20분이었어. 우리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6시 20분까지. 요즘 그러니까, 9시 등교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5시 반에, 새벽 5시 반에 네. 오는데 걔가 집이 학교 바로 앞이었어요. 새벽 5시에 네. 찬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조건 냉 샤워를 하고 와. 5시 반에 와가지고 혼자 영어 공부를 해요. 몬스터. 엄청 열심히 하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너무 괴물같이.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점심시간에 저마다 밥 먹으면서 한 숟가락 뜨고 공부하고 한 숟가락 뜨고 공부하는 그런 몬스터.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어마. 네. 공부 그래서 괴물이네요. 괴물이죠. 네. 괴물. 근데 내 짝꿍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아, 얘는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그쵸. 이렇게 끝내 공부하는 거야. 쉬는 시간에 절대 조는 법이 없어. 우리는 막 살짝 돌잖아. 네. 그렇지만 특히 5교시 같은 경우는 막 뱅글뱅글 돌잖아. 그치, 밥 막, 먹고 나면 막 침흘리고 막 눈 막 눈 막 눈 이렇게 되잖아. 막 그지 막 자기 뇌로 돌아가잖아. 아르네가지고. 그렇지. 근데 막 걔는 절대 안 자.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했어. 야, 쟤는 진짜 몬스터구나. 그래서 3월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날 이제 우리 학교에다가 성적 우리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때는 성적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공개했어. 네. 딱 붙였어. 아예요? 복도에? 복도에. 아예요. 뒤에 이렇게 딱 붙였어. 그래서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봤지. 네. 내 짝꿍이 당연히 1등이잖아. 그쵸. 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요. 1등이잖아. 무조건 보면 1등인데. 내가 아까 봤지만 성적표 봤지만 50몇명 중에 50등인 거야. 몬스터가 50등이요? 50등! 와. 아니 새벽 5시에 나와서 아, 나오지. 샤워하고 맨날 절대 놀지 않아. 1분도 안 자고. 네. 응? 아니 도대체 아니 50등인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겠다. 내가 위로해줬어. 네. 왜냐면 OMR 카드를 밀렸었구나. 아, 밀렸었구나. 그럴 수 있죠. OMR 카드 밀렸었구나. 네. 아유 그래.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 4월달 또 모의고사를 봤어. 네. 맨날 한달 내내 계속 이렇게 막 가까이서 코피 돌려. 이래.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4월달 또 시험 보고 또 성적표를 딱 뒤에 붙였어. 네. 또? 또? 50등인 거야. 또요? 또 50등. 두 번은 실수하지 않겠죠. OMR 실수도. 그래서 내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와. 얘 뭐지? 좀 궁금한 생각을 하셨겠네요.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50등 왜 뭐지? 얘 뭐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난 똑똑하니까. 어떻게? 얘처럼만 하면 50등 안 하는 거야. 아. 얘처럼만 하면 50등 안 하겠다 해가지고 공부 스타일을 봅니다. 네. 공부는 정말 많이 해. 막 일주일에 막 연습장에 한 권씩 나가. 볼펜 다 달아지고. 약간 깜지를 쓰시는구나. 기가 막히지. 네. 하얀 바닥이 없고. 다 근데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네. 틀린 문제가 있을 때 해설지인 답을 다 적어요. 적으면서 그 해설지를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설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수학이나 과학은 자신이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되는데 해설지는 해설지를 쓴 사람이 이해된 거지.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해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했어라고 생각할 네.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똑같은 문제를 풀면 또 틀리는 거지.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네. 해설지를 절대 보지 말고 네. 해답지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 틀렸구나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그 틀린 원인을 안다면 다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답지를 절대 보지 말아라. 그리고 문제가 30분이 됐건 40분이 됐건 네. 자신이 풀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생각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어도 계속 그러면 과학은 늘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또 한번 우리 댓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OMR 카드 밀려 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군요, 다들. 자기도 그랬대. 그래, 그러지 마. 왜 그래? 야, 진정하고 있는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네, 나는 저러는데. 이제 아는 네. 품말이도 그래. 있나 봐요. 성이야, 절대 그거 안 돼. 쌤 목에 턱 빠진가요? 어머! 예리한 아니, 이게 품말이가. 이게 턱 빠지가 아니라 이게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중세 귀족들이 네. 이렇게 귀족. 너블너블하게
귀족들이 좀 이렇게 입는 오늘 또 방송이라고 해서 이 무대 의상처럼 이렇게 입고 나왔거든요. 아, 멋지시네요. 그죠? 네. 굉장히 멋지십니다. 그래, 역시 지금. 패셔니스타. 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답안지를 한번 보고 답안지 안 보고 연습에 적어보기. 아, 좋아요. 좋은 거야, 좋아요. 우리 보영이, 유정이, 대학교 수학 선생 어디였어? 고등학생 때 친구가 공부하는 걸 봤는데 손등이 엄청 쫀쫀한 고무줄로 튕겨서 손등 빨개지고 붓고 피나면서 공부했대요. 아, 잠을 깨려고. 아, 잠을 잘 때. 너무 학대를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는 그래. 거는. 또. 근데 전 잠은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은 딱 자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쵸. 네. 자, 또. 아, 쌤 공주 옷 같다고. 프린세스. 좋아요.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아, 문제집에 우리 상어품만이는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품만인 거 봐요. 품만이. 품만이 포에버. 자, 이제는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해답지를 보지 않는다. 뭐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만 풀지 말아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런 장풍과학 예능쇼에서 우리 풍마이들은 직접 실천하는 그런 풍마이들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꼭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코너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지요. 네. 자,